밥 먹어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쳐도 걱정 마 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호응도 다 남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큐더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초단위부터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QWER의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큐 초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베이스를 맡은 W 마진타입니다. 반갑습니다. 키보드를 맡고 있는 이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알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또 서울에서 오랜만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식물원이 가까이 있어서 뭔가 힐링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그리고 희나씨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타이틀곡인 내일은 맑음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와! 만능 고양이에요, 만능 고양이!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희가 가끔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해드릴 테니 저희 공연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저희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얘들아, 난
여러분, 저희 데뷔곡인 디스코드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곧 1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아요! 꼭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이번에 선공개곡이었던 가짜 아이돌이라는 곡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너무 좋은 축제에 다 같이 모였으니까 재밌게 하하하 웃는 구간이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희나씨, 희나씨 담당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 저희 성공개곡이었던 가짜 아이돌 중간에 하하하하하 하면서 막 배를 쓰다듬으면서 웃는 안무가 있거든요.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우리 메인 보컬씨 오면은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와,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소재가 동의보감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렇게 많은 한국 문화 유산들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서 같이 한번 사랑해봅시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준비됐나요, 희나씨? 네, 멤버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저희 그럼 다음 곡 얼른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은요, 저희 가을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에게 안녕하고 인사하는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수록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와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록곡은 뭔가요?
노래 준비됐나요? 내려버리고 있어. 그러면은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얘기로 상처를 주고 나서야 내
날 수가 없죠. 아직 듣고 싶은 노래가 남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앵콜 곡을 하나 해야 되겠군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가봅시다.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가지 않도록